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행 중인 전국 시민 행진이 오늘 세월호 선체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에서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시민 행진단은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과 목포역을 찾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연 뒤에 목포 시내에서 전남 도청 앞까지 1시간 반가량을 행진했습니다.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 행진은 제주를 시작으로 진도와 목포 등 전국을 행진하며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진상 규명,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